안녕하세요. 귀한 식물 하나 소개하려고요. 보이시죠? 엄청 많아요. 많습니다. 이게 야생 팥이라고 합니다. 팥의 원조입니다. 너무너무 많이 달려있네요. 와, 귀한 식물이에요. 토종, 우리나라 토종 팥입니다, 이게. 이렇게 덩굴을 타고 올라갔어요. 딱 이만할 때가 좋아요. 이 팥은 당뇨에도 좋고, 또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피가 있는 분들한테 참 좋아요, 이게. 차로 드셔도 되고,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 방법이 많은데, 저는 딱요 정도 됐을 때, 요만할 적에 샐러드로 먹거든요. 하나 먹어볼까? 딱 연해가지고. 맛있어요. 달콤하고, 맛이 괜찮아요. 그냥 먹어도. 너무너무 이쁘다. 딱, 지금 딱이. 딱이 딱 좋게 지금 상태입니다. 어머, 세상에. 웬일이야. 많이 달렸어. 너무 예쁘다. 멋있게도 달렸네. 와, 많이 열었습니다. 보이시죠? 진짜 야생이라 그런지 진짜 달리기도 많이 달리네. 야생 콩도 있네. 이거는 야생 콩입니다. 콩이 여기까지 올라왔어? 야생 콩, 야생 파. 왜 지나다니다 보면은 길가나 도로 주변, 산 밑에 이런 데가 많아요. 많이 있어도 이게 뭔지 사람들 잘 몰라요.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, 젊은 사람들은 더 모르거든요. 예쁩니다. 밑에까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네. 여기도 그렇고. 야생 콩도 있고. 여기 독고마리도 있네. 보이시죠? 독고마리도 있습니다. 길 다니다가 이렇게 이런 팥을 보면은 가져다가 한번 차로도 드시고 샐러드 해서도 드시고 한번 해보세요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주렁주렁 달렸어. 많아요, 이 주변에. 칡덩굴도 있고, 또 익은 것도 있네, 벌써. 신기합니다. 지천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, 여러분. 몸에 좋은 식물. 파채 원조.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고,
사랑하고 축복합니다.